아우 나 진짜 이런 대표님이 있어 너무 행복해. 아, 우리 신만하고 파티 해야 되잖아. 파티 파티 have a party please. 안녕하세요. 보는 즐거움 제임스 TV의 호스트 이성기입니다. 네, 저의 18 팔로워 회장님 사나래 박태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ey, my people, my blog. 예, 제 18은 뭐냐면 욕하는 게 아니고 10만 팔로우를 바란다. 그래서 네. 18. 제가 저 그 모임 대표를 맡게 됐는데, 네. 저도 사실 대표를 맡으면서 제가 지난번 공약 드린 거, 10만 팔로우가 되는 순간 사나래를 하루 진짜 비우려고 진짜로 광란의 밤을 여기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광란의 밤. 네. 정말 우리 네. 대표님 이렇게 웃지 마. 이게 네.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울고 싶다. 아니. 아, 웃어야 돼요. 나오다. KBS 9시 뉴스 이게 제 현장이었던 네, 그렇죠. 그 현장이에요. 많이 복구되는 현장. 아 저기 산자 때는 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산자 때는. 산간마을 나무와 도로 시설물이 맥없이 쓰러지고 뽑혔습니다. 외딴 집과 가게, 바로 옆을 핥히고 간 수마의 흔적. 언제 또 퍼부을까? 놀란 가슴을 채 진정할 새도 없이 잠시 잦아든 빗줄기 속에 임시 복구에 힘을 쏟아봅니다. 네,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이게 불보다 무서운 게 물입니다, 물. 제 업장 면적이 한 반이 수마가 다 쓸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들 이 거지 같은 놈들이 100만 원밖에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1000만 원 정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동기들 고마워. 네. 아까랑 말이 틀린데요. 이렇게 해야지 뭔가 또 올 수 있으니까. 맞아. 여러분 왕자도 고맙고. 네. 제가 이제 제천에 오면 참 제천 하면 한방.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제임스도 있고 네네네 의병 근데 저는 의리를 꽂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 때마다 꼭 저희 대표님이 여기 와서 맛있는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네, 맛있는 밥도 먹고 저는 정말 이제 9시 뉴스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네, 아니 낯익은 내가 막 TV에 나오는 거야. 근데 아니 반이 떠내려가가지고 지금 이 앉아있는 게 이게 다 수해복구 현장입니다. 없었어요. 네, 우리 촬영 감독님이 다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네. 네, 우리 산아래 그렇지만 네. 맛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네, 방금 우리 홍다연 트롯 가수님 먹었는데요, 뿅 반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 부미하는 그 뭐죠 프로그램이? 미스트롯? 아, 그 말고 무슨 뭐 뽕악간인가 뭔가 있잖아요. 뽕악간은 네.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뭐 있어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맛있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저희가 8월 2일 날 수혜를 입었는데, 와 8월 3일 날 손님들이 계속 오시는 거죠. 그분들 돌려 보내면서. 응급 복구를 한 거예요. 네. 나가! 이런 뉴스 9시에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 네. 아시겠지만, 저희 산아래는요, 제천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SBS, MBC, KBS, CJB, 그렇죠. 또 MBN? 그렇죠, MBN. 뭐, 네. 나가다 여의도 방송에도 나왔어요. 좋아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상선 약수라고. 물처럼 살아라. 근데 이거 다시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아, 우리 대한민국 수혜를 입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네. 또 이렇게 또 불끝 이 또 네. 수혜 복구 다 하시고 또 우리 산아래 박태현 네. 대표님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용기 얻으셔가지고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농담인데요. 네. 수혜를 입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일하러 가서 혼자 밥을 먹는데 네.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어요. 밥 오세요. 아 잠깐 우리 인스타 그 주소가 어떻게 되죠? 산 아래 3233. 네, 산 아래 여기 밑에 보이시죠? 네. 여기 바로 밑에 위에서 뚝 떨어. 아니 산 아래 뭐? 3233. 3233. 산 아래 3233이에요. 네, 우리 식당도 10만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 아래 3234. 네, 3233. 3233. 아 근데 이제 그리고 그날 수혜를 입고 어디 일 때문에 갔는데 혼자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 집 가훈이 뭐냐면 물 흐르듯이 살라야. 야 이게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흐르듯이 살라. 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잖아요. 진짜 응원합니다. 다 힘내야 되고 중요한 거. 근데
다행히 다른 나라보다는 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거 하나하나 보시는 분들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제임스 TV 구독 한번 꾹 눌러줘요. 아우 나 진짜 이런 대표님이 있어 너무 행복해. 아, 우리 신만하고 파티 해야 되잖아. 파티 파티 해봐. 파티 플리즈. 진짜 ASAP 진짜 빨리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 신만 가는 날 바로 이곳 제천 보양읍 장평리 상하로에서 네 파리 파리를 갔습니다. 네 우리 그때 만나요. 제발. 산하래는 안전합니다. 워킹 스루 코로나 꺼져. 저리 가 가란 말이야.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이야. 인천공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죠. 굳이 인천공항 갈 필요 없어요. 해외 나가면 더 위험해. 네, K-방역 코리아잖아. 네, 여기는 공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어디? 제천 산하래 유기농 쌈밥입니다. 그럼 먼저 소독을 해야겠죠? 어우, 너무 시원해. 이거 피부 보습에도 좋겠어. 피부 보습에도. 야, 이 탱탱함을 느껴. 아우, 너무 시원해. 좋아. 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맑은 웃음이 나올까? 네. 그렇지만, 피해를 입었지만 또 빠른 복구 하시려면 대표로서 마음도 무겁고. 그렇죠. 앞으로의 어떤 그 사업 계획이랄까? 그거 좀 듣고 싶은데. 네. 일단, 제가 입은 피해는 저한테는 큰데, 제천 규모로 아주 작은 거, 요만해. 아, 네, 정말로. 그냥 점이다. 네, 그럼요. 일부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애정해 주시는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견디는데 그러지 않고 그 혼자 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진짜 좀 조금의 도움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기왕 했던 걸 조금 확장해 보고 싶으니까 외연을 좀 넓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전 여기 오면요 정말 두부도 네. 두부두부두부? 야, 여기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직접 만들죠? 네. 여기 앞에 보면요 두부 공장? 공장이 바로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감독님이 보여주실 건데요. 네. 그래서 또 이 두부도 이 제천 인근에서 난 농부님들께서 그렇죠. 한 걸로 우리 우리콩. 농부님이 구매를 해서 네. 우리 콩으로 네. 네, 우리 두부를 만들고요. 난 또 산하래 하면 난 또 이게 땡겨. 좀 땡기죠. 네. 아, 여러분 이 막걸리가요 맛이 정말 시원해요. 시원한데 뭐냐면 약간 이렇게 좀 은은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그렇죠. 네, 바로 빨리 또 버르셔가지고 지금처럼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빠른 복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 잔. 네, 제임스 TV를 위해서. 네. 살아있네요. 그 제가 지금이 첫 장 같긴 하지만 사실 촬영 전에 제임스께서 노털까? 제임스께서 한 네 잔 정도 드신 것 같은데 트림이 나왔습니다. 트림 없죠? 네, 없어요. 이게 좀 깔끔해요. 아, 이렇게 또 그걸 공개하셔. 편집, 편집, 편집.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만들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아니,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네. 기본. 특히 여러분, 저는 우리 산하래가 좋은 거냐 뭐냐면 요즘 참 먹는 거 장난치면 진짜 아주 그냥 엄벌에 쳐야 되거든. 일본처럼 해야 돼. 일본처럼, 싱가포르처럼. 네. 네. 근데 여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것. 계란 하나라도 그냥 자란 게 아니라 이런 자연에서 방사해서 지들이 떠놀다가 애 낳고 싶으면 뿡 이렇게 나는 그런 계란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에 알이 있잖아요. 네. XR이라고. 네. 걔는 XR이고 얘는 뿡 편한 자연알 뿡알이라고. 얘가 뿡알이죠. 네, 뿡알.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저희가 제천에 그 두부를 손두부를 하는 집들도 많아요. 아주 훌륭한 집들도 많고 저도 좋아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누구한테 어느 분한테 사사를 받아서 이 우리콩으로 만든 순두부 이 능한 두부라고 참 이 능한은 뭐냐면 내가 국산 음식 내가 알려고 하는 음식 그러니까 내가 원자를 정확하게 알고 먹으면 내 몸을 능히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능한 두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식당에서도 만들어 팔고 그 다음에 조금은 애정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저변을 좀 넓히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내리 막걸리도 이거 다 특허 걸으셨죠? 네, 양조장 네.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아, 사내리 양조장이 네. 야, 이 산의 길을 듬뿍 받은 야, 이거 먹어도 그렇죠. 칠 수 없는 야, 수에 입은 분들이 오면 그냥 공짜로 막 주는 여러분 저 너무 보셨나요? 우리 막걸리가 암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머지않아 더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네. 이거 또 뭔가 또 틀릴 것 같아요. 보통 막걸리 그렇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아스파탐 또 이제 감미료 구연산 같은 걸 넣는데 이 아이는 그런 애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맛을 조금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통 아스파탐 대신 저희는 게 그 설탕 나무라고 하죠. 스테비아. 이게 당뇨병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단맛이에요. 그걸 조금 가미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예, 누룩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이게 밀이 아니고 우리 쌀로 만들어서 아주 담백한 맛도 나고. 그 택배 배송 다 되나요? 택배 주문 전화 해드려야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예, 네. 여기 이 주소 조금, 그리고 이 번호로 전화해 주시면은 이 산알의 전기를 듬뿍 담은 있는. 이거 먹고 신선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렇죠. DM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DM으로 주문을 받는다고 하면 제임스 추천이라면 아 택배비는 제가 반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기분 좋으면 아니 이거 네. 괜히 또 적게 아. 약간 그러면 반만 부담하는 걸로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은 아 산하라 코로나 꺼져 네. 이벤트 거리 가! 진짜 아주 그냥 가라고! 네. 물도 가고 코로나 너도 가라고! 네.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네. 코로나로, 정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 개인들이 잘 따라줘가지고요. 빠르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산하라에 오시면요. 이, 정말 이제 여기 오면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이 들어가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인 거. 풍광이 아름다운 거 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이 맛을 더 많은 분들에게 예, 알리고자 이렇게 이거 저기 식혜 아니에요 이거 맥주 네. 아니에요 네. 이렇게 따서 순두부입니다 따서 참치캔으로 네.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해서 네. 해서 드시면 돼요 요리를 해 드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걸 한번 만들려고 해요 그 유통 기업화된 것들보다는 조금 소비자한테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꼭 먹고 나면 이거 김 어디서 났어요 네. 이거 계란은 어디 거예요 다 물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잘하셨어요 대표님 그냥 스마트 스토어 깔끔하게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딱 들어서 산하라에 들어가면 네. 원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제임스 TV를 보고 왔다라면 조금 할인으로 대폭적으로 원가에 한 2%만 붙여서 하는 걸로 네. 여기 제임스 TV를 하시면 네. 네, 원가의 2%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이, 네, 우리 많이. 18 후라이 차장님의 네, 이 길을 듬뿍 받아서 올해 네. 기쁘고 빠르실 네. 내 10만 갈 수 있도록 더욱 불철주야 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짜 도움을 주셔야 돼요. 10만 팔로워. 자, 10만 팔로워가 되는 순간 제 수해 복구된 이 현장을 다 공개할 거야. 네. 진짜 다 공개해서 네. 뭐 바베큐도 해먹고 다 해먹자고요. 뭐 인생 뭐 있어요? 네. 네. 아 우리 대표님이 제가 여기 자주 오면 이렇게 민폐인데 빨리 10만 가서 오라고. 네. 그래야지 모든 그 팬들 다 모시고 멋있게 정말 crazy, wonderful. 네. 아주 광란의 밤 한번 보내자 보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에 달린 거예요. 네. 그날 당일 이벤트 이름은 제임스와 함께 코로나 꺼져! 18 팔로 아니 18 여기 안에 10만 팔로 다 같이 네. 하나 둘 셋 18 네 이상 JTV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